전주회입니다. 원내 논평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연설 관련한 논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보궐선거와 당대표에 출마하고 셀프 당원 개정에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만들고 전례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다. 윤석열 정권은 오퍼 정권이다. 이 또한 이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적 외교, 굴종 외교에서 벗어나 한일, 한미 외교를 복원하고 구멍난 나라 곳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폭주한 입법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름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며 선동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진흙탕이라고는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선마저 넘어 광우병 시즌2 후쿠시마 괴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이래경 혁신위원장 망언에 이어 싱하이밍 훈계까지 당대표로서 잇따라 터진 악재를 덮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은 알겠으나 국민의 생명과 어민의 생계를 볼모로 잡는 것이 과연 정치인, 그것도 제일 야당의 대표가 취할 행동인지 의문입니다. 이 대표와 함께한 민주당의 지난 1년은 방탄정당, 돈봉투당, 내로남불당, 무도덕당으로 요약됩니다. 오늘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표의 외침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국면 전환용 쇼인지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